일단 세 번 정도 일단 해볼까요? 세 번 정도? 네. 세 번 정도 일단 해봐야겠다. 어. 삐져. 맡아세테 그래. 근데 도저히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 거. 나 일단 괴짜기다 여기. 뭐라고? 알았어. 일단 좀 보고 나서. 예뻐 빨리 시켜주고. 자 그러면은 어 두 번째 트레이 들어가야죠. 두 번째 트레이. 어 그 손 그 손 먼저. 지난번에 이거 그 버릇 때문에 진짜 망한 게 한두 건이 아니야. 일단 지는 걸로 해요. 근데 이거 자체 잘못했지. 이거 이거 능지 오구리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던데요. 그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예. 진짜로 어 자체 잘못하면 능지 오구리가 나오는데 그 이사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 자 수반네 이건 넘어갈까? 어 이건 넘어가자. 어, 수반네 수반네는 어 또 내비게이션 고장나네 오구리. 어. 앞으로도 믿을게로 하되 어, 앞으로도 믿을게. 파워 올렸고 どんな 트레이닝でも 자 트레이닝 한번 해. 세트 포지션 어. 1600명 어. 클로버상이 있구나. 어. 클로버상 일단 보자. 어. 아무래도 나 이거 안 봤거든? 아니 일단 차면은 알다시피 이거 어. 뭐야 그 거의 뭐 제가 그 피드백 해보니까 어. 거의 훈련만 계속 주구장창 하다가 어. 그 종주 나가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쩔 때 그 휴식체야 상황 속이 나온 것 같아서 휴식체하다가 망하게 버렸고 예. 그만큼 이제 불명이었었는데 어. 이번에 불명이 안 쌓이도록 할 거예요. 자. 자 이제 누구 오는지 한번 보자. 오구리. 아니 난감한데 이거? 어. 엘콘드로 파사 나오고 이거. 야 나 근데 일단 다른 거 봐봐. 어 있잖아. 이제 예쁘냐 지금? 이제 예쁘린 거야 지금. 어. 지금 어, 내 경륜 예상지 기자로서 일단 제가 생각해본 건데 일단 인기주의 3주면 따라 있구나.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지? 일단은 오구리가 일단 선행 저티기를 나간다 치면은 어, 이거 엘콘드르파사가 어, 어, 중간에서 저티기를 또 승부수를 띄웠다든지 아니면 추입으로 예, 넘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게 스탯이 이렇게 나와있긴 한데도 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 만약에 어, 예, 책임선도 선행을 넘어가지고 오구리가 넘어간다 했을 때 만약에 엘콘드르 파스타에게 어, 뒤를 안 넘겨 뒷심발이 한다?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오구리랑 엘콘드르 파스타 간의 2파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이스 한번 좀. 야, 큰일 났다. 엘콘드르 파스타가 여기서 만나게 되네. 어쨌든 클로버상 어. 진행해보도록 하자.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뭐 말리는 거 아니야. 일단 책임 선행을 자라자랑 한다고 하지만, 어, 와, 미치겠네, 이거. 어. 큰일 났어, 어쨌든 말이야. 어쨌든 출발해보자, 어. 엘콘드르 파스타, 어. 자, 오픈! 클로버사, 삿포로 잔디에서 펼치자. 1500m네요. 네. 100m가 딱 좀 적은, 예. 마일, 0. 몇 마일. 근데 진짜 나름 근데 진짜 마일이라고 하면은 어 여전히 어 미국에 있던 도령형은 좀 믿을 수가 없어. 빨리 미터법입니다. 자 12번 잘하더라. 예, 자 에콘드로 봤다. 그리고 오구리 재밌게 한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선두선이 나서다가 오구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저팅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콘드로 봤다가 2단 저팅이나 추입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말을 해봅시다. 자 일단 출발은 좋아요. 자 출발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 책임 선수 선행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죠. 예, 하지만 오구리 캠에게 일단 맡긴다. 어떤 자리를 잘 잡았다고 봅니다만 어 얼마나 어 잘 어 추신발의를 하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엘포터 파스 아직 자리 안 잡아갔습니다만 어 오구리가 일단은 어 12번을 지금 자라자라 따라 잡고 있고요. 엘포터 파스 이제 중간에 미친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 이제 자리 싸움이 이제 치열해질 것 같은 상황인데 어 일단은 마일이니만큼 조금 어
그 불안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막 몸을 이렇게 비해서요. 그렇지만 자리 싸움에서 밀릴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이제 3-4코너 이제 넘어간 상황이고 엘코트로 파사 지금 중반에 위치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버티기로도 속구슬에 뛰어올 수도 있나 그런 포지션을 잘 잡은 상태라고 봐도 공부하거든요. 오구리도 지금 뭐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자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엘코트로 파사 이제 무릎길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엘코트로 파사 이거 물었는데 지금 오구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구 다 나가면서 아이고 빠져나가 자 하지만 엘콘도 파스도 여기 저층에 속구슬 뛰어온 걸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버텨나가는 오구리 자 엘콘도 파스 넘어올 것이야. 자 지금 넘어오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된 것이야. 엘콘도 파스 이제 딸바딸바 뛰어버리네. 그래도 오구리가 이겼습니다. 예. 아 이겼어. 예. 아 예상했죠. 예, 예상 엘콘도 파스랑 오구리 간에 2파전 싸움에서 둘 중 하나 이긴다. 그런데 승리는 오구리가 가져갔다. 아. 야, 그 1500부터 그 좀 짧긴 하다. 근데 좀 아까워. 근데 내가 조금만 더 얘기만 말만 길게 했다면 길게 조금 짧게 했다면은 그나마 봤을 때 아, 역시 중계하는 게 좀 어렵다. 다음번에 중계 그 중계할 때 그 타자 쳐가 가지고 그 프린팅 하고 해야겠어. 자, 다음에는 전력을 힘내야 돼. 체력은 29구요. 스텝이나 스킬. 아 그래도 목표 달성했구나.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이제 이제부터는 갈 때까지 가보자. 저 산을 넘어보자. 내 사랑 찾아서 라고 해야겠죠? 자 장난아니다.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나오면은 나 기분 좋아지는 거 있어. 자 넘어가고 네. 이거 우정도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이사장이나 기사 기자 자 동료하는 우마무스네. 이거는 일단 한번 볼까? 응. 태기호랑 같이 오고 이거는 그 스펙장 그 서포트 카드죠. 네, 이거 SS 이거 그 이벤트 때 얻은 겁니다. 이거 진짜 좋아 좋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골드 모으면서도 한마디가 아 골드 해가지고 올려놓고 하니까 모자란 느낌이 늘 항상 한 마디 피가 뜬레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스펙스 동경하는 우마무스 때 어쨌든 수직하게 말을 걸고 싶을 때 헤이오는 헤이오 말에 여러 가지 아유 근데 좀 어설프죠? 예. 어설프고 일단 넘어가죠. 어쨌든 이게 그 스페셜 위크도에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또 많이 적응 안 되고 그랬었을 때 스즈카 만나서 훈련하고 이런 거. 어쨌든 미쳐지게 방해돼. 자 미디어 각색이고 이것도 이러죠. 자 어쨌든 취재하는 내용 나오죠.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자 말주변에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거절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데 그 다시 말씀드린 이거 저 중간에 저 끊어먹은 바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그 우리나라 지금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경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경륜 예상지 기자라고. 예상지 기자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에 따라 얘기했듯이, 그 선수, 그 명단 불러낸 이후에, 명단 불러낸 이후에, 한 6-7명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각기 이제 선수 인터뷰 따고 그런 거 하긴 하더라고. 물론 질문하는 사람은 이제 대표를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열심히 날리겠다, 어설프겠다. 자 그다음 게다가 한 명씩 하지 않아요. 게다가 한 명씩 하지 않고 그냥 모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한명 미디어 각기 근데 KBS, SBS 이런 것들도 그냥 다 기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 프로야구라든지 뭐 프로축구 그리고 프로농구도 보면은 미디어사들이 모아가가지고 그렇게 뭐 인터뷰한 거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너무해 봐. 일본이 일어나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네티슈십은 이거 이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의 이건 이런 거 문제점을 일본의 그 이거 미디어사의 문제점이라고 봐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없어. 진짜 그거 모아서 하거든요. 그래야 돼. 나 타마고 볼 사네. 나잖아 아까 그기자 말이다. 이 상대 기뻐 뭐야 간지 쓰겠대. 좋은 거 이거 쓸 때는 참기고 막말. 이 말이다. 정말 그 뭐 맹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제 두꺼만 있을기가 말이야. 이 있잖네. 무시당하기만 싫은 거 싫지 않나? 복수하고 싶다 생각 안 되냐? 이러면서 자극하죠. 그러다 오구리는 아우. 이 인마 착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소리 쓸 수 없다. 본성 드러내고 이기고 이기고 또 이겨나가야 돼. 응? 오대기 한번 먹여주려면 그만밖에 없지 않나? 응? 응? 안 그런가? 내도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응? 아나 아니 니 모르겠지. 어쨌든 타마모도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근데 니 말이다. 아무래도 니 홍진호한테 스피치 책도 빌려달라고 해야겠다. 이 말투면 그렇게 없어서야 뭐지? 그나저나 말 너무 잘했는데다. 어쨌든 잠자코 트레이닝 하라. 그럼 내일 간대. 그렇지. 실력을 보여줘야지. 자, 좋다. 뭘까? 아리가토. 아 그래서 아 취지였죠 이런 식으로. 감사스레. 자, 뭐라고 도발할까? 자, 힘내고 그렇게. 타누무. 자, 달리는 것 좀, 달리는 거 지켜봐달라, 분명 기대에 부합할 겁니다, 라고. 나는 강하다. 선전포고죠, 이명? 예. 와. 자, 이거 보통 대기 아니라고. 자, 난리 났지. 아, 기사 다시 써야 하고. 난 강하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아놓고 해야지, 그치? 따로 일단 하는 거 아니지. 오늘은 좋은 기분. 자, 어쨌든 보자고. 하이신 일단 이쪽을 좀 재력을 좀 살려줘야지. 우정 캐 우정 올려줘야지. 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멍때리고 있었어요. 자, 넘어가고. 야, 가끔가다 멍 때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자, 그거 넘어가고. 스트레칭을 しておいた. 자, 그 다음. 이제요, 어떤 아시기가 있구나. 세면, 이쪽으로. 이쪽이 너무 많아! 아유, 너무 많아. 아, 수면 부족!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얘기 들어봤다는 거네. 아쉽다. 어쩔 수 없어. 일단 컨디션도 일단 올랐고, 체온도 올려준 게 있다, 다요. 자, 이제 뭐니까. 하이신. 스피드. 요시, 야로. 속도도 올려줘야죠. 보자고, 일단은, 이렇게 훈련만 하러 가는 거, 넘어가지고. 일단은, 해야겠어. 이 상황 보고. 진짜, 게임이 프로야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자, 그 다음에, 해놨어. 자, 오토다시 기자 우정도 올려주고. 가끔가다 이게 우정도가 있으면은, 좀, 좋은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아까 이게 레벨업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그 뭐야 그 게임이 프로야 같은 경우는 그 경기 뛰고 난 이후에 그 결정되거든요. 나한테 순정 게임에서 추천한 오브리케 그 실력은 누구보다 명백했다. 어, 목표 따스 강인을 막도. 아, 그렇게 돼. 어, 오 열심히라고 관객들 인지도 때문에 어, 다들 오구리 축복하죠. 네. 자신감도 생기고, 네. 열심히 달려야지. 어, 지원에 나가야지. 그리고 그렇지 승리의 영광을 이뤄지는. 어. 자, 오 뭐야 바로 콜이야? 어, 콜 때렸어. 그러면은 고양산도 좋아하겠다고. 어, 그래. 더 높은 목표를 잡기 위해서 어, 다음 레이스 뭘까? 바로 예, 거기서 마일 어 아 일단 구경부터 하는구나 어 아리막이냐 어 새 투표로 해서 우리나라 코리아 그래픽도 그럴까 모르겠다만 어 어쨌든 그 우리나라 그 경륜 같은 경우는 잠깐 좀 설명 좀 해야겠네. 물론 제가 어,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우리나라 그 경륜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우선 좀 특성급도 위주로 일단은 출전을 한다 하긴 하지만 어 수가 모자라도 우승급도 몇 명 그 넣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 투표가 아닌 성적 위주로 일단은 돌아가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어, 그 전체 성적 보고 이제 그 출전한 선수들이 이제 어, 나와서 이제 그 어, 한 3일간 일단은 치르거든요. 어쨌든 아리마기냐 보면서 예, 정말 뜨거운 경주 보여줬고 후에가 어, 그랑프리 차지했어. 어, 나 왜 그런가. 그래 가색도 이제 어, 예, 그랬는데 어 오구리, 어, 오구리 캠, 어. 레이스 보드 두근두근으로 아리마기한테 나 투표할 거야. 어. 야. 아리마기 좀 나오고 싶지. 그렇게 해서 좀 목표가 되고, 어. 그걸 하면서 지금, 어, 망설였었구나, 한 번은. 네, 아리마기 좀 목표로 하자. 자, 어쨌든, 오구리 캠, 어. 아리마기념 목표로 한다, 어. 근데 안타깝게도 아리마기념에서 그 실제 막을 때 타마몬 크로스를 이기지 못했었죠, 한 번.